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0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온실기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76%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6위에 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는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우리 주변의 공장과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주 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노트북 같은 전자통신기기에서도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권을 통해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기업들 역시 친환경적인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5년 연속으로 탄소 경영 우수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LG유 플러스는 통신사라서 대부분의 탄소 배출권이 전기 사용에서 발생합니다. LG유 플러스는 사업과 IDC 그리고 통신 장비에서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신형 정유기의 경우 전 국사에 있는 8만 대를 정유할 경우에 20년생 소나무 약 4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평촌에 있는 메가센터의 경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데 그것을 새로 확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확장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기술을 계속 적용해 나갑니다.